모른다, 그치? 선생님이 그럴 때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자기 주도적으로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억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치? 그러면 행복해지지, 점점. 아니야? 자, 6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를 할 차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를은 주문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거 몇 학년 때 배웠었냐 하면 중1 때 당신 주문할 준비 됐어요 이런 거 식당 가서 뭐였더라? 주문할 준비 됐습니까? 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Are you ready to order? 라고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What would you like to have? 라든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은 표현에서 Are you ready to order? 뭐 식당에서 직원이나 웨이터가 하는 말이죠. Are you ready to order? 그래서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만난 적이 있는데 order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order가 무슨 뜻도 있냐면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명령하다. 그리고 얘가 뭘 명령하다라는 뜻일 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어떤 스타일로 쓰는 걸 좋아하냐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이런 표현 쓰겠죠. 그래서 얘가 이 뜻일 때 대표적인 5-3의 A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라는 스타일일 때 어떻게 한다? Order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냐면요. 질서, 순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lphabetical order 이렇게 하면 알파벳 순서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같은 데 갔을 때 책들을 일단은 뭐 과학책들끼리 뭐 사회책들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일단 비슷한 책들은 다시 알파베티컬 오러로 기역, 니은 순서 ABCD 순서대로 하죠. 그런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무엇을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다? prefer 됐습니까? 자, 그럼 prefer가 나왔다는 얘기는 대화파트에 뭐가 나올 거라는 얘기냐 하면 넌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묻고 답하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which do you prefer 한 다음에 뭐 A to B, A랑 B 중에서 어느 게 더 좋니 이거 물어볼 때 prefer 쓰고요. prefer는 같은 표현이 뭐다? like 뭐뭐 better 하고 뜻이 같죠. 그러니까 I prefer fish. 뭐 나는 생선을 더 좋아해 이런 얘기겠죠. I prefer fish. 그러면 I like fish better than the meat. 이런 식으로 나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아 이렇게 표현할 때 I prefer fish. 자, 그리고 prefer에서 좀 특이한 점은 사용할 때 A가 더 좋다 B보다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한다 칩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prefer A to B 이렇게 하고 여기에 than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 prefer A. 난 A가 더 좋아. to B. B보다. 됐습니까? 전치사 to를 씁니다. prefer A to B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대화 파트랑 관계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뭐다? recommend 누구요? 명사형은 파생으로서 명사형은 되는 거겠죠? recommendation 추천 됐습니까? 추천하다 recommend 추천 recommendation 그래서 뭐 ation 붙이면 됩니다. recommendation 추천 recommend recommendation 자, 그리고 이것도 대화파트랑 관계 있는 단어네요. 뭐, 나, 뭐, 여행과 관련된, 뭐, 제주도 여행에 관련된 책을 사려고 하는데, can you recommend a book for me? 이런 식으로 책 한 권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대화파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천 요구하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뭐, 나 같으면 이걸 추천하겠어. 이런 것들. 대화파트에 recommend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상징하다
symbolize. 그렇습니까? symbolize, 상징하다. 자, symbolize는 뭐 이게 symbolize 그냥 뭐 상징하다 symbolize, 상징하다 symbolize 이렇게 익히는 것은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자, 그래서 doves symbolize 한 다음에 dove는 비둘기죠.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되겠어? 이거야? 저리가 dove symbolize 그렇죠? peace 이런 식으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가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symbolize는 사실은 조금 넓게 symboliz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똑같은 뜻은 아닌데요. 얘가 이제 뭐의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결국 이걸로 바꿨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됐습니까? symbolize는 이 piece는 무슨 명사냐 하면 추상 명사죠. 그렇죠? 얘는 하지만 보통 명사죠. 누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관찰할 수 있고 뭐 마음 먹으면 만져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어디 속에만 있는 거야? 마음 속에만 있는 거죠. 수상명사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뭔가 symbolize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쉽게 뭐 이렇게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것들을 좀 눈으로 보기 쉽게 어떻게 해서 표현하는 걸 보고 symbolize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명사형은 많이 만나봤을 텐데 명사형은 symbol, 상징이죠. 그렇습니까? symbol, symbolize. 그렇습니까? 심벌이라는 건 그것만 딱 떠오르면 동시에 이어져서 뭔가 생각나는 이런 것들을 심벌이라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try의 뜻은, 이건 2번 뜻이네요. 그렇죠. 뭐뭐 해보다, 시도해보다, 난 땀 뻘뻘 흘리는 거야.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시험 삼아 해보는 거죠. 근데 try가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신발 사러 갔어. 신발 사러 가서 내가 신발을 요구하겠죠. 요거 2번 뜻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try 뒤에 wear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신발 가게에 가서 시험삼아 신발을 신어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입다가 아니고 입어보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더라? 그렇죠. 그렇습니까? try의 목적어가 동명사인 경우에는 얘 뜻이 뭐뭐 해보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try to, 신발 사러 가서 try to wear the shoes 하면 뭐 이거 뭐 신데렐라 뭐 이복 누이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시험 삼아 신어보는 거니까 이 형태가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자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피자 한 입 bite of the pizza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would you like to have 뭐 피자 한 입 먹어보고 싶니? 뭐 권할 때 would you like to have a bite of the pizza 이런 식으로 쓰겠죠. 보통 a bite of니까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일단 그런 표현에서는 뒤에 어떤 명사, 음식의 명사가 보통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시적이랄까 은유적으로 뭐 여기에 음식 말고 다른 명사가 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a bite of the history of America 뭐 이런 식으로 a bite of, 원래 a bite는 한번 이렇게 깍 무는 걸 얘기하는 건데 a bite of history of America는 약간 은유적 표현이죠. 맞죠? 무슨 뜻이겠어? 미국 역사의 한 토막 이런 뜻이겠죠. 그럴 때는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에는 음식 명사가 오는데 이게 뒤에 음식이 아닌 명사가 오면 약간 은유적이고 뭐 역사의 한 토막을 들려드릴게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두려워하다 수거 be afraid of 뭐 비슷한 표현으로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표현으로서 뭐가 있겠다 be scaring of야 be scared of야 느끼는 거야 느끼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be scared of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scare가 겁을 주다니까. scaring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온 감정을 유발시키는 형용사. scaring movie를 보고 I am scared. 그래서 이제 겁먹은이라는 뜻으로 afraid하고 scared가 뭐 초등학생들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초등학생들은 아 afraid하고 scared하고 뭐 어차피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scared가 얘기하는 어떤 그 느낌과 afraid가 전달하는 느낌은 좀 사실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scared는 진짜 막 귀신 같은 거 보거나 또는 뭐 갑자기 지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scared고요. afraid는 그것보다는 뭐좀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이런 느낌도 달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거절할 때 I'm afraid, but I can't, but I can't, 입니까? I am scared, but I can't, 입니까? 이걸 쓰죠. 그렇습니까? 그때 I'm scared,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표현이 돼버려요. 그렇습니까? 얘가 꼭 두려워하고, 막 귀신 보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소리의 의미가 오히려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배운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 뭘쓸 때도 있었더라? 이거 쓰는 경우도 있었죠. 어떨 때 be made of고 어떨 때 be made from이었더라? 그래서 이 책상은 틀림없이 딱 봐도 이 상판 부분이 뭐로 만들어진 것 같아? 나무죠. 그럴 때 of 쓴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주는 우리말로는 뭐? 포도주라고 하니까 뭐로 만든지 아는데 이걸 포도주를 영어로는 와인이라 하죠. 와인은 뭐로 만들었니? 하고 싶으면 만약에 모른다면 뭐로 만든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와인은 뭐로 만들어요? 그레이프로 만들죠. 그렇죠? 화학적 변화할 때는 뭐 쓴다? from 쓴다라고 했고 이게 그때 포커스 제목이 뭘 쓰지 않는 수동태?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기억나십니까? 그거 할때 이미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까? be made of, be made from. 그이 뒤에 재료가 오는데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성격도 안 변하고 원래 나무였는데 그냥 모양만 바뀐 거야. 이럴 때 물리적 변화에서 of라 했고요. 화학적 변화할 때는 from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혼자서 홀로는 네, 그거 같은 말은 alone인 거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출처를 얘기하는 거. 출처를 얘기하는 거.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 누가 어떤 나라에서 왔다. 뭐 he comes from Korea 이렇게도 쓰이지만 뭐 여기다가 와인을 넣어볼까? 그러면 wine comes from grapes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뭔가가 어떤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표현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그강 속으로 뛰어들다, the river 속으로 뛰어들다, dive into the river 하면 되겠죠. 그게 어려운 표현 아니고요. 자, 그러면 into의 반대말 정도 챙겨보겠습니다. into의 반대말은 out of. 됐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있으면 into는 이런 느낌이고 out of는 이런 느낌이죠. 근데 into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out of를 하면 그때는 이거 둘이 합쳐서 뭐가 됩니까? 아이고? through가 되죠. through의 뜻은 뭐뭐를 통과하여. 그렇습니까? into and out of는 through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가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이건 요렇게만 익힐 수도 있지만 여기 뭐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in harmony만 외우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in harmony with 이렇게 뒤에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in harmony with natur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뭐 사람들과 어울려서 in harmony with
neighbors, 이웃들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 이런 식으로 전치사 with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의 덩어리가 많이 쓰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빵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빵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bread 됐습니까? in the shape of 뭐 보름달 모양으로 in the shape, moon 같은 건 더를 되게 좋아해. in the shape of the full moon, the moon, the sun, the sea 이렇게 항상 더를 붙입니다. 오케이, 반달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the half moon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할인 판매 중인이 보이네요. 할인 판매 중인 on sale 이고요. 여기서 비교해서 얘기할 만한 거는 for sale 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for sale은 무슨 뜻이냐? 판매용인 이런 뜻입니다. 판매용인. 판매용인. 팔려고 내놓은 이 뜻이야. 팔려고 내놓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갖고 집을 팔려고 내놨어, 처음에.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집 떠나면서 집 앞에다가 편반 하나 딱 꽂아놓는데 for sale이라고 꽂아놔. 아, 그럼 이 집 파는 거구나. for sale 해놨는데 잘 안 팔려. 그렇죠? 왜 잘 안 팔리냐? 뭐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내놔서. 그러면 이제 for sale 했다가 이제 안 팔리니까 그때는 on sale 하겠죠. 됐습니까? 전치사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반면에 라는 표현은 on the other hand 됐습니까? on the other hand. 자,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on the other hand 같은 걸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운 접속 부사가 있어. 이외에도 on the other hand 이외에 이미 배운 접속 부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or example 이거 뭔 뜻이지? 예를 들어서 이 접속 부사였어. 그 다음에 또 however 그런데 그러나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배운 적 있냐면 as a result 이게 뭔 뜻이었더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가 어려운 그래서에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on the other hand, for example, however, as a result 이런 것들을 보고 접속부사라고 하고 이게 이제 고등부에서 진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for example이 사용되는 상황은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쭉 설명해.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졸릴 때는 강력한 자극을 주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할 때 졸리면 선생님이 막 야! 하고 소리 지르면 잠에 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의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얘기했죠. 이 다음 무슨 말 나오냐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however는 뭐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however 나왔으면 우리는 밖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밖에서 축구를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however 뒤에는 우리는 밖에서 축구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a result 앞에는 뭐가 나오는 거고 이 뒤에는 결과죠. 됐습니까? 뭐 규진이가 수업에 늦게 왔습니다. as a result 선생님한테 딱밤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렇다면 on the other hand는 뭐냐? 뭐 반면에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현이는 수업에 일찍 왔습니다. 반면에 규진이는 수업에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뭐 however 같은 그런 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점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단어를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자, 먼저 요리와 관련된 애들 쭉 모아 놓았답니다. 요리와 관련된 애들 쭉 모았다. 한번 뭐가 모여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네, 그치? 그래서 뭐 먹은 다음에 에피타이저 먹은 다음에 뭐 나고, 이거 나 있네. 메인 디시 나오고 그 다음은 디저트 하겠죠. 근데 메인 디시 먹을 때 뭔가 좀 더 시키면 그때 뭐가 같이 나온다? 사이드 디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에피타이저 순서대로 하면 웨이터가 먼저 이제 에피타이저 내놓죠. 다 먹었다 싶으면 에피타이저 치우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만 내놓을 수도 있고, 내가 추가 주문한 게 있으면 메인 디시하고 사이드 디시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치우, 근데 다 먹었다 싶으면 치우죠. 그 다음에 뭐 먹는다? 디저트를 먹게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뭘까? 에피타이트죠. 에피타이트의 뜻은,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지니까 미리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노? 여기 있네. 헤이, appetite. 이게 명사로서 식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ppetite for food. 이런 식으로. 얘가 명사형이라면, 내가 지금 파생어, 에피타이저에 파생어 말씀드렸습니다. appetite. 얘가 명사형이다. 그 다음에, 아, 이거 하지 말자. 나중에 고등부 돼서 열심히 하세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뜻을 가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스펠링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인데요. 네, 제가 뭐 그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시랑 사이드 디시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 나오는 이런 식으로 먹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풀코스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웨이터가 왔을 때 뭐 드실래요? 했을 때 내가 뭐를 했다면, 사이드 오더를 했다면 뭐가 나오는 거야? 사이드 오더를 해야 뭐가 나오는 거야? 사이드 디시가 나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이드 오더가 있으면 메인 오더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 재료와 관련된 단어인데, 영어로 재료가 뭐였더라? 재료가 영어로 뭐였더라? 배웠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재료가 뭐였어요? 이건 뭐 20일 뒤에 시험 치는 사람들 맞나? Ingredient였죠. Ingredient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트하고 씨푸드 한 편이고 베지터블 혼자 따돌림 당했네요. 미트하고 씨푸드가 한 편이라고 내가 한 이유는 둘 다 어떻기 때문에. 얘만 따돌림이네. 이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집합관계죠. 집합관계. 여기 미트가 있다. 그럼 미트 안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씨푸드가 있다. 씨푸드 안에 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베지터블. 그래서 미트하고 씨푸드는 셀 수 없는 명사죠. 하지만 베지터블 셀 수 있고요. 미트 안에 pork, beef, chicken 다 얘기했었네요. 뭐 pork를 fork라고 발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음식 먹을 때 쓰는 도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발음과 발음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씨푸드에는 shrimp, squid, clam, crab 같은 게 있고, shrimp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한 마리 있을 땐 뭐라 그러고, 어, shrimp 라고 할 거고,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얘 누구 같은 짓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되는데 뒤에 복수형이라 합시고 S는 못 쓰는 애가 있었는데 한 세 녀석 정도 내가 수업 문법 쓰고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세 녀석이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이는 애들 세 녀석 가르쳐줬는데 걔들 누구다? 그렇죠. Sheep, deer, fish죠. Sheep, deer, fish는 셀 수 있지만 단복수 형태와 같은 명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hrimp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Shrimps라고 이렇게 S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 S 붙이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애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선생님, 새우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이 G롤을 합니다. 아니야, 난 분명히 Shrimp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인다 그랬어. 양사슴 물고기 같다 그랬어. 오케이, squid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한 마리 있으면 a squid인데 squeeze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구 같은 짓 하고 있어? 물속에 산답시고 누구 같은 짓 하고 있어? fish 같은 짓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lam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crab은 셀 수가 있어. crab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들어는 두세요. 하지만 shrimp 같은 경우 알아둬야 돼. 양 단복수 형태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cucumbers 할 수 있고 carrots 할 수 있고 onions 할 수 있죠 전부 다. 하지만 이런 애들 seafood나 meat는 못한다 했고 vegetable은 되죠. vegetables 됐습니까? 예, 전부 ingredient에 대한 얘기들 해드렸습니다. meat 셀 수 없다, seafood 셀 수 없다, shrimp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인다, fish처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 이렇게 봅시다. 그녀의 딸은 모든 개를 두려워한다.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그래서 her daughter 안 만기려봤자 쉬니까 her daughter is of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 뭐가 맞는다? every money 돼야 안 돼? 안 된다 했습니다.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 dog 같은 표현은 뭐 all 쓰고 싶다. her daughter is afraid of all dogs 하고 갔겠죠. her daughter is afraid of all dogs, every dog.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무엇을 중이다 됐습니까? 그럼 데이비드 먹고 있는 중이다. David is having lunch. 데이브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키니까. 그래서 혼자라는 표현은 by myself야 by herself야 뭐야? by himself죠. David is eating lunch by himself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점심 식사에다가 조금 바꾸자. 혼자서 맛있는 데이브는 혼자서 맛있는 점심을 처묵처묵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데이브 아이고 뭐야 너 저리가. 잠깐만요. 준비됐죠? Dave is eating a delicious lunch. 그래서 이 식사 명칭은 형용사가 없을 때는 관사를 안 쓴다 했었어. Have lunch, have breakfast, have dinner. 관사를 쓰면 안 된다 했어. 어나 더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형용사가 자리 잡게 되면 런치나 브렉퍼스트나 디너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자리 잡게 되면 그때서야 귀찮아서 안 썼던 관사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는다 할 때는 Dave is eating a lunch 하면 틀려. 근데 런치는 원래대로 따지면 all을 쓸 수 있는 명사야. 왜냐면 lunches가 가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식사를 먹는다는 표현할 때 귀찮아서 어나 더를 쓰면 안 되기로 했어. 근데 형용사가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뭐 나타나지 않았던 관사가 같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 하네요. Be made of, be made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여러분 머리 뭐 상상으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가 하나 상상 필요 없네. 여기 의자 하나 있네.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 딱 봐도 이게 도대체 뭐로 만들어졌지 합니까? 아니면 저건 딱 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딱 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걸 보고 화학적 변화를 한다. 물리적 변화를 한다. 그래서 be made of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this chair is made of plastic.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plastic is made 뭐뭐 뭐. 일단 제일 끝에는 뭐 쓸까? plastic is made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잖아. 플라스틱 만든 재료가 뭔데? 이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 써야 된단 말이에요? from을 써야 된다고요. plastic is made from oil.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이런 변화는 그러니까 석유가 플라스틱 되는 건 화학적 변화죠. 이럴 때는 from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be made of든지 뭐 be made from이든지 전부 다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이미 만나본 적 있고 그 과의 제목이 그 포커스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by를 쓰지 않는 전치사면 뭐 떠오르는 거 뭐 없나요?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by를 쓰지 않는 전치사 할 때 배웠던 거 귀찮으시 우리 학생님들께서 귀찮으시답니다. 그 다음에 할인 판매 중인 on sale이고요. 여기 비교하고 있네요. 그래서 비교 for sale은 판매용인이고요. for sale 했는데 잘 안 팔려. 그러면 빨리 팔리라고 on sale로 바뀌겠죠. 오케이. 누가 무엇을 언제 다 I bought this bag on sale 이렇게 되겠죠. I bought this backpack on sale. 할인할 때 샀어.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뭐로 넘어간다?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놓죠, 뭐. 6권 대화 자, 그래서 아까 단어할 때 벌써 냄새 맡았습니다. 선호하는 것, 묻고 답하기에서 제일 관계에 있는 단어는 P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prefer. 됐습니까? prefer의 뜻이 뭐였다?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그래서 나는 A가 B보다 더 좋아해. 나는 A가 B보다 더 마음에 들어.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했더라? prefer A to B 한다 했습니다. prefer A than B가 아니고 prefer A to B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like A better than B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I prefer pizza to hamburgers. 나는 피자가 더 좋아 햄버거보다. I like pizza better than hamburgers.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설명.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는 자, 지금 먼저 설명한 건 선택 의문문을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 의문문. 그래서 너는 A 또는 B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Do you prefer A or B? 너는 A를 prefer 하니 아니면 or B를 더 prefer 하니 이런 식으로 Do you prefer A or B? 또 to 쓰지 마세요, 여기는.
A 또는 B 중에서니까 여기는 do you prefer A or B를 쓰겠죠. 그렇죠. 너는 피자가 좋니 햄버거가 좋니를 이걸 응용하면 뭐란 말이야? 그렇죠. 역시 똑똑합니다. 됐습니까? 설명은 다 들었죠? 설명 좋느라고 못 든 건 알겠죠,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느 게 넌 더 좋니? A니 B니? 라고 해서 which를 넣을 수도 있어요. Which do you prefer?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똑같이? Which do you prefer? Pizza or hamburgers?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피자가 더 좋으면 I prefer pizza to hamburgers. 뒤에다가 나는 뭐 그냥 I prefer pizza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햄버거보다 피자가 더 좋아 할 때는 그쵸,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규진이 한번 따라 해봐. 어차피 영어는 입이 하는 거라 했으니까.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나는 피자가 햄버거가 난 피자보다 아니 뭐야 햄버거보다 피자가 더 좋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오케이,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거 10번 따라서 읽기 해갖고 나한테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려고? 오케이 알겠어요. 수업 시간 안 하면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했다는 건 나한테 증명해야 되니까 카톡으로 요 부분들 10번씩 녹음해갖고 나한테 꼭 보내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prefer라는 새로 배운 단어를 응용한 걸 설명했고요. 이미 배운 단어인 like를 사용해서 do you like pizza than hamburgers? 뭐 do you like pizza better than hamburgers? 이런 식으로 너는 햄버거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치? 규진아 뭐라고? 오케이, 이것도 집에 가서 10번? 오케이. 요거랑 요거랑 피자 햄버거 비교해서 묻는 것도 녹음해서 보내줘. 오케이. 자, 그래서 Do you like pizza better than hamburgers의 뜻이 뭐라고? Do you like pizza? 너는 피자를 Do you like pizza better? 너는 피자가 더 좋니? than hamburgers 햄버거보다 라고 물은 거죠, 이건. 자, 지금 내가 지금 아,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알겠단 말이죠. 어떨 때는 yes, no.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물었을 때는 yes, no로 대답해도 되지만 어떻게 물었을 때는 yes, no로 대답하면 이상한 대답이 된다는 거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렇죠? 자, do you prefer pizza or hamburgers? 라고 물었을 때 yes 이렇게 대답해도 뭐 자연스러운 대화죠.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do you prefer pizza or hamburgers는 너는 피자 또는 햄버거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냐고 물었어. 우리말로 해석하면 걷다 대고 야 너 피자랑 햄버거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해? 어 그래. 이게 자연스러울 리가 없잖아. prefer를 썼을 때는 yes no로 대답하면 이상한 대화가 된다고요. 근데 Do you like pizza better than hamburgers의 뜻은 너는 햄버거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어 그럼 나 피자 더 좋아하면 거기다 대고는 Yes, I like pizza better than hamburgers. 줄여서 Yes, I do 해도 된다고 거기는. 근데 아니고 난 햄버거가 더 좋으면 No, I don't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자, 어느 동사를 썼을 때는 Yes, No가 되고 어느 동사를 썼을 때 Yes, No가 안 된다는 거 규진이가 설명 좀 해줘. 그럼 이거 설명도 두 번 해갖고 나한테 보내주겠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썼을 때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다고요. 여기다 대고는 yes, no로 하면 야, 너 피자랑 햄버거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 안 듣고 있었단 얘기인 거죠. 그쵸? 상대방의 질문을. 그래서 뭐 분명히 그런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다음 대화 중에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에서 다 골라낼 수 있죠? 오케이. 그렇죠. 막 지금 막 소들을 막 그렇죠. 가기 싫다는데 자 저 이거 저기 가야지 니들 먹고 살 수 있어. 저기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돼 이러는데 가기 싫대. 오늘 굶을 거래. 다이어트 하나 봐. 알겠어. 맘대로 해.
자, 그래서 중요 표현 더하기. Which do you prefer? 불고기 or 비빔밥? 됐습니까? 불고기랑 비빔밥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단어 있죠? 뭐 생략하고 물어봐도 된다고 방금 배웠어요.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Do you prefer 불고기 or 비빔밥?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된다. 똑같은 얘기다. 예, 그래, 그 밑에 있네. 똑같은 거.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그래서 너는 야구를 더 좋아하니 또는 축구를 더 좋아하니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뭘 넣어도 상관없다? Which를 넣어도 상관없다고요. Which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해도 된다고요. 자, 원래 엄밀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운 적이 있냐? 문법 시간에 뭐 그 문법은 분명히 뭐 배운 과정에서 배웠냐면 의문사라는 파트하고 의문문 이런 거 배웠어. 의문사, 의문문 이런 거 배워놓고 문법책에서 문법을 배울 때는 의문사가 없으면 yes, no로 대답할 뭐 문법책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놔요. 의문사가 없으면 yes, no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달달 외울 대상입니까? 이게? 이 문법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봐. 야, 너 졸리냐? 그렇습니까? 어제 막 친구들과 같이 한잔하고, 맞죠? 아침에 막 속 쓰이고 막 이런데. 그래? 아, 내일 간다고? 오늘 갔다 다시 왔어요. 왜 그렇게? 혹시 숙소가 안 됐나? 뭐 희한하네.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 졸아도 된단 말이야? 어, excuse 해달란 말이야? 어? 오케이. 졸리냐? 의문사 없죠? 왜 졸리냐? Yes, no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했어.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뭐였냐면, 'Do you like pizza?'에는 yes도 대답할 수가 있어. 근데 'Do you like pizza or hamburgers?'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는 피자가 좋냐 아니면 햄버거가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yes.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뭐라고 불리는 문법에서 배운 적이 있냐? 선택 의문문이라고 배웠어. 그럼 선택 의문문에서는 의문서가 없음에도 yes, no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대답이 I prefer soccer to baseball. 난 축구가 더 좋아 야구보다. prefer A to B 하면 A가 B보다 더 좋다 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전치사 to를 씁니다. than을 쓰는 게 아니라 했어. 근데 얘를 like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I like what? soccer 어찌 better than baseball 하고 같은 표현이고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I prefer soccer to baseball. 자, 그리고 요 문장 가지고 만약에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가 아니고 do you prefer spaghetti or pizza 였다면 yes, no로 대답을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왜냐면 그 뜻은 너는 스파게티 또는 피자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근데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 는 너는 피자보다 스파게티를 더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너 피자보다 스파게티 더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는 그래. 스파게티 너무 좋아하면 yes. 여기에다 대고는 yes나 또는 no로 대답해도 된다고요.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해다되고 yes 하면 이상한 말, 이상한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랬더니 AI 더 좋으니까 얘는 no를 하고 있죠. No,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먼저 요 밑에 이제 예시되는 대화가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하죠. 그 이유는 밑줄 꺼놓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자꾸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됐습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B가 절대로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Yes, no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너는 여름이 더 좋니 아니면 겨울이 더 좋니? 그래? 아니죠. 아니.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난 여름이 더 좋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I prefer summer to winter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대화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결국은 이 사람이 여름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B가 I prefer summer 라고 한 게 아니고 만약에 No, I don't 라고 했다 치자. 그렇죠? No, I don't인데 이게 담고 있는 대화 속에서의 뜻이 내가 여름을 더 좋아한다 였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A의 질문을 뜯어 고쳐야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길래 No, I don't가 여름이 더 좋다 라는 표현을 했을까? 'Do you like'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어줘야지. 그렇지. 'Do you like winter?' 어찌 'better than summer?'라고 물어봤겠죠. 'Do you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라고 물어봤겠죠. 너 겨울을 더 좋아하니 여름보다? 그랬더니 난 여름이 더 좋은 걸. 'No, I don't.' 아니야.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No, I don't.' 뒤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름이 더 좋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No, I don't like winter better than summer.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선생님, 무슨 의도로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대화에서 이상한 부분을 고치라고 한다든지, 어색한 부분을 골라내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로하는 게 알면 골라보래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yes, I do가 이 의미가 똑같이 되도록 하려면 얘를 좀 이렇게 뜯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아까 prefer 보고 이게 나올 거라고 예언했었죠. 1번 대화의 첫 번째. 선호 묻고 답하기 prefer.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떤 단어 보고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랬습니까? 뭐였습니까? recommend 였죠. 됐습니까? recommend 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대화 파트에 추천 부탁하기. 그래서 무엇 무엇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서 상대방에게 추천해 달라고 부탁할 때는 could you recommend 몇 종 세트지 이거? You 상대방에게 해달라 몇 종 세트였더라?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부탁하는 거네? 몇 종 세트였더라? 4종 세트였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3개 더 가셨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이것도 안 들리니 정상이 정상. 그렇죠. 수업도 안 들리고 잡담도 안 들리고. 오케이. 자라.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가 된다는 얘기고요. 뭐 여기다가 뭐 제주도에 대한 책 이런 거 하나 넣어볼까? Could you recommend a book about 제주도 또는 a book on 제주도 이런 식으로. Could you recommend a book on 제주도? 전치사 on을 쓰기도 합니다. about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I would recommend 뭐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recommend를 써서 추천 부탁한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I would recommend 대신에 you should buy 뭐 책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 했을 때 너는 뭐 무슨 책을 사야만 돼 할 때 you should buy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책을 읽어봐야 돼 you should read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헤이 you should 어? 어? 에이 그치 그럼 이거 이제 하나 빠졌네 그치 그렇죠? 뭐 남았냐? 그냥 단순한 뭐 명령문 남았죠. 됐습니까? read 뭐뭐 이거 한번 읽어봐. buy 뭐뭐뭐뭐뭐 사 이런 식으로 그냥 명령문으로도 상대방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겠죠. 누구 한번 읽어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hy don't 추가되면 how about doing you should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여기에 let's는 안 됩니다. let's는 같이 하자는 거기 때문에 let's는 빠져야죠. let's는 같이 하자는 거 맞죠? 여긴 상대방한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let's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날 위한 영화 한 편 추천해 달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보헤메안 랩소디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케밥 한번 먹어봐야만 된다라고 should 써서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음표 동사 원형이 하나 좀 상대방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고는 이거는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는 A가 하는 말이고 나머지 이 세 개는 전부 다 B가 하는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죠? 헤이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It's touching.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지.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대신에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동사 원형을 쓰며 물음표로 끝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이, 다현이도 수학여행 갔다 왔냐? 응?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니까 애들이 이렇게 피곤해하지. 영어여행을 갔으면 얼마나 재밌어 했겠어. 그치, 규진아? 어이, 아저씨에.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날 위한 영화 한 편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네.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했더니 나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추천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식당, 너는 터키시 푸드를 먹을 수 있는 식당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레코멘드, 온 해야 되겠네. 아, 터키시 레스토랑트. 됐습니다. 너 터키 음식 먹어볼 수 있는 식당 추천해 줄 수 있겠니? Could you recommend a Turkish restaurant? 했더니 You should try a kebab at th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뭐 You should, I would recommend the 터키 사람들의 밥상 at the corner 모퉁이에 있는 뭐 어떤 고유명사 이름 상호명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you should try a kebab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케밥은 꼭 한번 먹어봐야만 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try 뒤에 have를 형태 바꿔서 넣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해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면 뭐 그 땀을 뻘뻘 흘려야 됩니까? 됐습니까? You should try having a kebab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시험 삼아 해보는 거니까 동명사 형태의 목적어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영화 보는 거 어때? It's touching이 보이고 있죠. 이 영화 보는 거 어때? 그것은 감동적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터칭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죠. 그렇죠. 터칭 대신 쓸 수 있는 M으로 시작한 단어는 It's moving 됐습니까? 그것은 이동 중이야가 아니고요. move가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지금 눈에 보이는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It's touching을 쓰고 싶어. 그쵸? 근데 여기에 it가 아니고 I was를 쓰고 싶다면 I was touched로 바뀌어야 되겠죠. 난 감동받았었어. 됐습니까?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I was touched. It is touch because it is touching. The movie is touching. 됐습니까? 어떨 때 ing형 형용사고 어떨 때 ed형 형용사인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사 원형을 쓰면 물음표로 끝나는 표현은 뭐가 있을 수 없더라? 그렇죠. Why don't you watch가 있었죠. Why don't you watch this movie? Why don't we는 안 된다 했어. 여기서 Why don't we는 같이 하다는 거고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기 하고 뭐하기 배웠더라? 선호 묻기하고 추천, 요청하고 추천해주기. 그럼 이제 대화 속에 들어있겠네요. 대화문 빈칸 채우고. 자, 이제는 늘 하던 1단계, 2단계 그거죠. 자, 먼저 빈칸 채우는 단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시고요. 끄덕이 표시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전사 딱 봐도 여기 형광펜이네. 오케이. 그래서 보이와 워머. 근데 1이니까 그렇죠. 좀 이따 여기서는 뭐겠어요. 추천. 아니 뭐. 추천이겠죠. 뭐 추천해줄 거 없겠니 하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 묻기? 선호 묻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이와 워먼이니까 뭐 어떤 남자 아이와 성인 여성의 대화입니다. 어떤 관계인지도 뭐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이가 먼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S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규진아? Okay, Aunt May 했죠. 그럴 때 언트 메이가 하는 말이 뭐래요?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의문사 없으니까 yes, no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이가 하는 대답이 I prefer cake. Do you prefer pie or cake? I prefer cake. 그랬더니 Aunt May가 뭐래요? Chocolate cake? Get you some.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지금 뭐를 피니시한 상황인 것 같아? 메인 디쉬를 having하는 것을 피니시한 상황인 거죠, 지금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뭐야? 뭐 조카가 뭐 이래? 조카가 그렇죠? 고모 이모 숙모한테 뭐 내놔라? 디저트 내놔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랬더니 디저트 내놔라. 그랬더니 있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가 지금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둘 다 줄 수 있는데 더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조니는 뭐가 더 좋으니까? 케이크가 좋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앤트 메이가 뭐 갖다 줘요? 파이를 갖다 주는 거죠. 됐습니까? 장난친 거 알죠? 잠 좀 깨라고. 재미는 하나도 없고 애들 계속 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여기겠죠. 됐습니까? 정상인지 아닌지.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그 다음에 얘는 핑칸으로 종종 나옵니다.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 하듯이 후식으로서 for dessert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prefer pie or cake?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yes, I do가 답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어디를 어떻게 뜯어야 하고 뜯어 고쳐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규진이가 하겠다는 저 눈빛 봐봐. 그렇죠? 눈 꼭 감고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이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켜 걱정하지 마. 너 지켜줄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오케이 okay, 뭐 이 썸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I'll get you some에서는 일단 요거 하나 하고 싶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 get you some에서 선생님이 숫자가 생각난다고 얘기할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딱 봐도 I'll get you some 숫자 막 생각나. 숫자 막 보이죠 이 뒤에. 그쵸? I'll get you some 이란 문장 뒤에 숫자 하나가 딱 하나 보이죠? 그쵸? 그럼 그 숫자를 빼기 1을 하고 싶다. 그쵸? 그런 얘기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문장 딱 보는 순간 어떤 숫자가 바로 딱 보였잖아. 그치? 그쵸? 그 숫자 빼기 1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any는 요렇게 하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야? 특별한 거야? 일반적인 거죠. 만약에 Do you want some coffee? 이게 권유하는 거고 yes라는 대답을 은연 중에 강요하는 표현이라 했어. 권유의 선생님 원래 any는 제가 배울 때 not이 있는 문장이가 또는 묻는 문장에 any 쓰는 게 일반적이라더니 왜 do you want some coffee입니까?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오렌지 주스 달라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 정상이죠. 뭐 진짜 묻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 숙모 고모이모 숙모 메이한테. 그렇죠? 뭐로써 먹을 만한 게 있냐? 후식으로서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ome이 있으면 some이 명확하게 여기다 some을 넣어서 do you have some something for dessert on May 하면 뭐라고 하는 원어민이 느끼기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 하면 그쵸? 그 May 숙모한테 무조건 뭐 내놔라 무조건 디저트 내놔라 하는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썸이 있으면 안 되고 진짜 후식으로 먹을 거리가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고 대답해도 상관없는 거고 no라고 대답해도 상관없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챙기라 했고요. 디저트에 스펠링 주의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둘의 관계는 패밀리 관계죠. 하지만 뭐 모자 관계다 이건 틀렸어요. 됐습니까? 조카하고 뭐 고모 이모 숙모 같은 관계입니다. 그랬더니 yes I do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후식으로 뭘 말할 거리가 있다 했고 do you prefer pie or cake? I prefer cake인데 yes I do 가 되고 싶어. 그러면 do you prefer pie or cake는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돼야지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 이 질문이 뭐로 바뀌어야지 I prefer cake가 yes I do 하고 같아집니까? 자 이게 바로 하기 힘들면 얘가 얘를 풀어서 이제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yes I like yes I like cake better than pie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뭐라고 물어봤다? Do you like cake better than pie? 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Do you like cake better than pie? Yes, I do. I like cake better than pie.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좀 경고뒀지만 Do you prefer pie or cake? 해야 된다고 Yes or No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I prefer cake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그렇죠. 역시 여러분 똑똑합니다. 이게 생략됐죠. 자면서도 공부 잘합니다. 야 이놈들아! 아 뭐 일요일날 보강하고 싶어서 그래? 어? 일요일날 보강하고 싶어서 막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물어봤거든. 니들 일요일날 보강할래? 그니까 둘 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 막. 예, 예, 선생님, 막 이러면서. 알았어, 일요일날 보강할게. 됐습니까? 얼마든지 해줄게. 자, 그래서 I have some chocolate cake. 묻지도 않고, 물음표도 없고, 낫도 없고, 내 안에 낫 있다도 없으니까 정상이죠. 둘 다 일반적인 상황에 쓰인 거고요. I have any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any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나는 어떤 초콜릿 케이크라도 다 가지고 있다 라는 이상한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사용된 any는 어떤 라도 라는 뜻이라 했죠. 자, I'll get you some 뒤에 생겼던 말은 I'll get you some 초콜릿 케이크겠죠. 그냥 케이크만 쓰겠습니다. 여기다 I'll get you some pies 하면 crazy aunt May가 되는 거죠. 시컷 얘기했는데, 아, okay, I'll get you some pies. 됐습니까? 자니의 뭐는 무시해버린다? 취향 따윈 무시해버린다라는 거니까. 이 자리에 pies 있으면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것을 골라낼 수 있죠? 그렇죠. 여기 pies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죠? 이상한 대화가 돼버린다는 거. Okay, 그래서 I'll get you some cake. 그 다음에 숫자 뭐가 보입니까? 4가 보이죠, 4. 이게 뭐야? 갖다 주겠대. whom 하고 what 나왔잖아.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 해줄 거다? 갖다 줄 거다라고 하고 있죠. 4죠, 4. 됐습니까? 수여동사인 거죠, 지금. I get. get의 뜻이 되게 많은데. 뭐, I get happy. I get a good grade. 이거 난 좋은 성적 받는다. 나는 점점 행복해진다. 난 점점 행복해진 I am getting happy 2형식. I got a good score 3형식. 지금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갖다준다 4형식. 그러면 빼기 1 하면 3형식 되고 3형식 바꾸면 어떻게 된다? I get some for you. 됐습니까? For you, yeah, for you. I get some for you. 널 위해서 약간 갖다 줄 거야. I get some for you. 4형식에 3형식 전환해서 to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 중에 get은 for 쓴다라고 get을 씁니다. 자, 현미경 들여다보겠고요. 내용 파. 아무래도 누가 누구 집에 갈 놀러 간 것 같아? 쟈니가 언트 메인에 대게 놀러가서 뭔가 식사를 같이 했고 방금 뭐가 끝났다? 메인 디시가 끝난 상황이죠. 메인 디시 먹고 나서 이제 디저트를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쟈니가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on May? 했어. 그랬더니 ye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디저트 뭐가 있는데 파이랑 케이크가 있는데 둘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봤어요. 파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케이크가 더 좋대요. 그랬더니 내가 또 케이크 중에서도 뭐로 만들어진 케이크가 좀 있는데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케이크가 좀 있는데 널 위해서 좀 갖다 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게 보이였더라, 워먼이었더라? 보이 이름이 뭐였더라? 쟈니였죠.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스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으니까 뭐뭐 합니까? 무엇을, 뭐로써 무엇을 하고 이름 부르죠. 언트 메이.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what? 예,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죠.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그러니까,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참, 그거 안 했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delicious라는 단어 좀 넣어주세요. 그쵸? delicious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anything, something 등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된다 했죠. Do you have anything delicious for dessert, Aunt May?
뭐 스위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 Do you have 뭐 달달한 거 후식으로 없어? 이럴 때는 Do you have anything sweet for dessert?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순주의라고 말씀드렸던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선호를 묻습니다. 파이가 더 좋니? 아니면 케이크가 더 좋니? 준비됐죠? 그래서 Yes, Johnny. 오케이, okay. Do you prefer pie or cake?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더 좋대요? 파이가 좋대요? 케이크가 좋대요? 그래서 저는 케이크가 더 좋아요. I prefer cake to pie. 점차 to. 그랬더니 뭐 알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마침 뭐를 뭐가 집에 뭐가 있대요? 뭐로 만든 케이크 있대요? 초콜릿 케이크 있대죠? 널 위해 좀 갖다 주겠다죠? 그래서 오케이 나는 가지고 있다 약간의 초콜릿 케이크 오케이 내가 너에게 갖다 줄 것이다 whom what some I'll get you some 뭐라고요? I'll get some for you 됐습니까? I'll get some for you I'll get you s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호 묻기 두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보이하고 걸이니까 아무래도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처음 만난 사이일 수도 있는데 거의 이럴 때 친구일 가능성이 높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빈칸 채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이라고 얘기했죠? 보이가 얘기했어 I'm thinking of joining 어 스포츠 클럽 그랬더니 거리 뭐라고 물어보네요 뭐래요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스포츠는 복수형으로 쓰는 게 당연하겠죠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그랬더니 보이가 대답합니다 뭐래요 Okay,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그랬더니 거래 반응은 더 테이블 테니스 클럽 then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That's a good idea. Thank you. 됐습니까? Hey, I'm thinking about joining a sports club. 어디 형광펜 칠할 것 같죠? 됐습니까? I'm thinking about joining a sports club. 그랬더니 거리,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뭐,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죠?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I prefer indoor sports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안 끝나고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이러고 있죠? 뭐 탁구 클럽에 가입해 보는 게 어떻겠니? 오케이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thank you 됐습니까? 자 요 대화는 조금 재미있죠 사실 이 대화는 우리가 지금 대화 파트의 큰 줄기 두 개 뭐랑 뭐 선호 묻고 답하기랑 그 다음에 추천 나와있죠 이거는 어딘가에 추천을 넣을 수가 있죠 추천해달라는 말을 어딘가에 넣을 수 있고 추천해주는 표현은 어디 나와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여기는 뭐 요거 대신 뭔가 써도 되죠 됐습니까? 전치사 of 대신에 다른 전치사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join은 하필이면 이 꼬라지가 되어야만 하는가 혹시 다른 형태는 불가능한가 만약에 이 형태만 가능하다면 이게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는인지 뭐뭐 하는 것인지 뭐 뻔한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 yes, no로 바꾸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연습됐으니까 여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no가 되고 싶다라는 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그거 하는 대신에 뭐 할 거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사커가 있으면 왜 이상해지는지 얘기해주세요. 사커가 이 자리에 배드민턴 대신에 사커가 있으면 왜 대화가 이상해지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축구하다 플레이 더 쓸까 말까 이 질문이죠.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 배드민턴 치다 플레이 배드민턴 됐습니까? 내가 궁금한 게 분명히 배드민턴 치다 플레이 배드민턴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와 같이 어떤 운동한다는 표현에 더 쓰지 말라 그러는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얘를 없애도 되는 건가? 없애면 안 된다면 도대체 왜 없애면 안 되는 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last year가 당연한 거죠. 그쵸? 뭐랑 이 앞에 등장했던 이 last year 앞에 있던 뭐가 있으니까 당연히 last year가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이상한 대화가 돼버린다? this year가 돼있으면 이상한 대화가로 또 이상하게 3000포로 빠지게 되겠죠. 왜 this year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이가 사실 어떤 말을 좀 더 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죠. 이 대화를. 그쵸? 뭔가 더 하는 걸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는 거.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정리하면 B가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해서 말을 끝내지 않고 어떤 말을 더 했으면 이게 사실은 listen and speak 1이 아니고 어디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2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 중에서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뭐라면 이게 확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then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Thank you. 자, that은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대신 왔다면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ank you 뒤에다가 전치사 뭐 하나 붙일 수 있죠. 전치사 F로 시작하는 어떤 전치사를 하나 붙일 수 있고 그럼 F로 시작하는 이 전치사 뒤에는 고마워하는 이유를 더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남자애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마운 거죠. 지금 뭐 때문에 고마운지를 완성시켜 달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심각하게 고려하다라는 수거는 think of도 되고 뭐도 된다 했습니까? think about도 된다 했죠. 그러면서 여기 think of, think about에 밑줄 긋겠죠. 밑줄 그으면서 내가 뭐라고 물어보겠어? think of나 think about을 대신할 수 있는 녀석은 뭐다? ing 형태니까. 그래서 I'm thinking of joining 해도 되고 I'm considering joining 해도 됩니다.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라는 뜻이죠. I'm considering joining. I'm thinking about joining. I'm thinking of joining.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I'm considering joining. consider 앞에 단어할 때 나왔죠. consider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발냄새 지독하고 돈 많은 애를 만나볼까 말까 뭐 해본다 그랬어? 고민해본다 했죠. consider meeting him 한다 했죠. 됐습니까? I'm considering joining. Considering joining. 뭐 발음은 잉잉 이러니까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되는 거야. I'm considering joining. Sports club.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join이 joining 말고 다른 게 될 수는 없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여기에서 의미가 뭐냐?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죠. 가입하다라는 join이 가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 동명사 ing형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to join 두 가지가 되지만
지금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to join의 형태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how about meeting at 5라 했죠. 5시 만나는 거 어때 할 때. join의 형태는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니까 동명사 ing 형태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oin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고 think of, think about 같은데 결국 think of나 think about이 담고 있는 뜻은 consider다 라는 얘기까지 했고 consider가 곁가지로 consider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utdoor, indoor는 형용사죠. outdoor 어떤 스포츠? 실외 스포츠. indoor, 여기 스포츠가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Do you prefer indoor sports or outdoor sports? 반복할 필요가 없죠. 하나 생략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실내 스포츠를 더 좋아하니 아니면 실외 스포츠를 더 좋아하니 선호 묻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케이. 여기다가 뭘 써도 상관없다 그랬더라. Which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된다 했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다가 얘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do you like 동사를 쓸 수가 없다 했어. 만약에 do you like indoor sports better than outdoor sports? 라고 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뭐 no, I don't 이런 식으로 yes, no 대답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prefer indoor sports.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사커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뭘 좋아한다 했는데 실내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나는 실내 스포츠를 더 좋아해. 나는 작년에 축구 클럽에 있었어. 이상한 대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놓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골라라는 시험 문제 대비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상식이 필요해. 상식이. 그럼 배스킷볼은? 인도어죠. 그쵸? 발리볼은? 발리볼이 뭔데? 배구죠. 배구. 인도어죠. 이런 것 정도는 구분이 돼야지. 그래야지 어색한 걸 찾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배드민턴은 인도어 스포츠 맞죠. 왜냐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웃도어에서 하면 열나게 짜증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작년에는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is year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was가 얘기해 주겠죠. 됐습니까? 여기 I am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I wa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더는 배드민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더 클럽 때문에 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구를 한다, 배드민턴 친다, play basketball, play soccer, play badminton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를 쓰는 경우가 총 몇 가지 있었다?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얘들 둘이 같은 학교 다니겠죠. 그러면 여기에 남자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을 여자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까? 처음 듣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더를 보고 그냥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뭐 때문에 쓴 더라 그런다? 너 알, 나 알, 더라 그랬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클럽에 내가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남자아이가 더 하는 말 하기 전에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자, 뭐 클럽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거 Why don't you join the table club, table tennis club 했듯이 너는 뭐 하는 게 어떻겠니? 탁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상대방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추천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추천해줄 수 있겠니? 뭐 4종 세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겠죠. 친구 사이니까 이게 자연스럽죠. Can you recommend an indoor
어디 갔어? 응. 했어 없고 인도어 스포츠는 돼. 선생님 좀 하는데 이거 왜 목숨입니까? 야 얘는 클럽 때문에 왔어. 됐습니까? 뭐 for me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Can you recommend an indoor sports club for me? 날 위해서 뭐를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니? 실내 스포츠 동아리를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했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Why don't you join? 이 부분만 처리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럼 그대로 쓰면 되니까 Why don't you join? You should join. 그냥 명령문 join. 그 다음에 물음표인데 ing를 바꾸고 싶어. How about joining? 그 다음에 why? 여기 있네. Why don't you join?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은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이라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셋 중에 뭐가 자연스러워? 그러면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then까지 해석하면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그러면 너 탁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죠? 그러면 그러면 이란 뜻일 때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If s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죠? 이걸 더 풀면 뭐가 된다? If you prefer indoor sports 대신에 then이 온 거죠. If you prefer indoor sports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 만약 네가 실내 스포츠를 더 좋아한다면 너는 탁구 클럽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인 거죠. 원래대로 하면 if you prefer indoor sports 쉼표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이었습니다. 그걸 then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if you prefer indoor sports를 문법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뭐라면서 다뤘죠? 만약 라면이라면서 다뤘죠. 됐습니까? 그건 정식 명칭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뭐? 조건문. 됐습니까? 5가 주요 문법이었습니다. 만약 네가 인도어 스포츠를 더 좋아한다면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자, that은 당연히 It's a good idea 될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의미적으로 먼저 접근해 보세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풀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 그게 좋은 생각이야. 그거 뭐 뭐가 좋은 생각이라고 되물었어. 그럼 뭐라고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줘야 되겠어? 클럽에 가입하는 것 좋은 생각이다겠지? 그러면 얘를 지우고 억지로 뭘 넣으라면 뭐 두 가지가 가능하죠. 뭐하고 to join the table tennis club 또는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is a good idea. To join the table tennis club is a good idea.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is a good idea.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이 주어 자리에 꿰찰 수 있고 동명사 주어도 주어 자리에 꿰찰 수 있죠. 됐습니까?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는 이유를 표현하는 걸 이미 배웠어. 그래서 여기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싶으면 쓰는 전치사는 뭐다? Thank you for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말로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뭐 해줘서 고마운 거야? 추천해줘서 고마운 거죠? 그러면 추천하다를 동명사에 어울리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Thank you for 됐습니까? Thank you for recommending a sports club 또는 뭐 더 table tennis club 이런 식으로 Thank you for recommending 추천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전체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여자아이가 실내 스포츠 좋아하는지 실외 스포츠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여자아이의 선호는 안 나와요. 여자아이가 선호를 물어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남자애가 먼저 말을 시작해. 난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급하네. 문장 대화 4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선호를 묻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인도어 스포츠 좋아하냐, 아웃도어 스포츠 좋아하냐 했더니 남자애는 뭘 좋아한다? I prefer indoor sports.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하나 알파벳 두 개로 된거뭐 하나 넣어도 자연스럽죠. 뭘 넣어도 자연스럽습니까? So를 넣어도 자연스러운 거죠.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가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내가 인도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원인이죠. 그 결과 나는 작년에는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죠. 됐습니까? I prefer indoor sports, so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작년에는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안합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똑같은 배드민턴하고 똑같은 인도어 스포츠인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 네가 인도어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이고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가 전체적으로 그림에 그려졌고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첫 단추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보이였다, 거리였다. 보이였죠. 이름은 아무도 안 나와. 남자애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민 중. 어, 스포츠 클럽. I'm considering joining. I'm thinking about joining. 그래서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바로 나오고 있어. 인도어가 좋냐, 아웃도어가 좋냐. 됐습니까? 선호 묻기. Do you prefer or outdoor sports?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스포츠 두번쓸 필요 없다 했어. 아니면 여기다 실수로 스포츠를 써버렸어. 그러면 indoor sports or outdoor ones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얘는 인도어 쪽이다, 아웃도어 쪽이다. 그렇죠? 보이에 다음 말하는 사람 보이야, 거리야? 보이죠? 나는 실내 스포츠 좋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어땠었는지 얘기하고 있죠. 작년에 어디 있었는데?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I prefer indoor sports. So, 내가 있었다? 있었었다. 비동사 이다 있다. I was. Where? When? 작년에는 배드민턴 동아리에 있었어. 됐습니까? I prefer indoor sports. 다현이야, 너 신기하게 쳐다봐. 저 정도로 좋은 애는 처음 봤나 봐. 나도 좀졸줄 아는데, 난저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자꾸 쳐다보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더할수 있는 말은, Can you recommend a sports club이었죠? 또는 뭐, an indoor sports club.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W로 시작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Join. 너할 날. 테니스 클럽. 그렇다면, then, if you like indoor sports,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됐습니까? 그래서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은 좋은 생각이다. 가입하는 건 좋은 생각이다. 추천해서 고마워. 그래서 that's a good idea. Thank you for recommending. 추천해서 고마워.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sten and speak 2래요. 됐습니까? 2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선호 묻고 답했죠. 이제는 뭐 R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막 나오겠죠. R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man과 woman입니다. man과 woman이고요. woman이 먼저 말하는데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excuse me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만약에 둘이 서로 인사를 시키면 How do you do? 라고 인사하겠다. How are you? 라고 인사하겠다. How do you do? 라고 인사하겠죠. How do you do가 무슨 뜻이라고? 처음 뵙겠습니다. 됐습니까? 둘에서 둘은 모르는 사이죠. 됐습니까? How are you?는 아는 사이끼리 야, 안부 묻는 거고요.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데 됐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둘의 관계가 뭔지도
그리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여러분들이 문제로서 나올 수 있으니까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됐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빈칸 채우고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야, 그 정도면 야, 거의 뭐 그냥 뭐 한숨 잤다. 어? 한숨 푹 잤으니까 이제 좀 깨봐. 아이씨, 입 돌아간다니까? 야, 지금 입이 오른쪽 뺨에 가있네. 너무 돌아가갖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먼저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Excuse me. 그리고 the one 됐습니까? Italian. Excuse me,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Could you recommend one?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맨이 뭐라 그래요? Well, 그렇죠.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no, I haven't. Try?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Then,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t's now. 됐습니까? It's on sale now. Okay. 자, 방금 우리가 빈칸 채워놓은 거 있죠? 방금 빈칸 채워놓은 거 이것 때문에 이 장소가 L로 시작하는 장소가 아닌 B로 시작하는 장소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워머니 뭐래요? Good. Thank you. I'll take it.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excuse me 하고 excuse me 하고 뭐가 다른지는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문장 부호에 주의해라. 니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 적 있다 했어. 여기 물음표가 있으면 뭐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뭐 여기에 Italy 오면 안, Italy, Italia 국가, Italy 오면 안 된다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Italy 쿡북이 아니고 Italian 쿡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t이 오면 왜 틀렸다는 거 단박에 알아야 되는가. 왜 could you recommend one 해야만 하는가. Could you recommend it 하면 왜 안 되는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well, have you ever cooked? 뭐 이건 시제 당연히 따져보겠죠. 그렇죠, 시제 당연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시제인 걸 아니까 나중에서 뭔지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단어를 넣고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하고 똑같은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 요거 싹 다 집어내버리고 beginner를 넣어가지고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 맞죠? 맞죠?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라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beginner라는 말을 넣어도 똑같이 질문 똑같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I haven't 했고요. But I want to try. 뭐 try. But I want to try. 뭐 요 뒤에 뭐 생략된 말. 됐습니까? Try 뒤에 뭐가 생략되었니? 됐습니까? 그다음에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 안 해도 되겠죠. 다 할 테니까. But I want to try. I really like spaghetti. Okay. 여기에다가 B로 시작하는 말이 어울리는지 S로 시작하는 말이 어울리는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뭔가를 더 넣는다면. 됐습니까? Okay. Then. 뭐 then 셋 중에 뭔지 따져보겠죠.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뭐 전치사 챙기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식으로서 어떤 것? Anything for dessert 였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요리책? 초심자를 위한 요리책을 영어로 표현하면 cookbook for beginners죠.
초심자를 위한 요리책 Cookbook for Beginners 전치사 4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s on sale now. 내가 It's on sale now 하는 순간 이 자리가 L이 아니고 에, 장소가 L로 시작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B로 시작하는 장소가 돼버렸죠. 됐습니까? Thank you. Thank you 뒤에 뭐 생략됐는지는 뭐 다 알 거고요. I take it. 그리고 여기 이제 take가 L로 시작하는 장소였으면 CH로 시작하는 단어가 돼야 되는데 B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take는 B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뀌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 되게 이상하게 한다, 그치? 이렇게 수업하는데도 존단 말이야? 어? 뇌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니들한테 뇌를 쓸 기회를 계속 주잖아. 어? 자, 그래서 excuse me 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라 했어. 아, 모르는구나. 아, 들어본 적이 없나? 이거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니네 학교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라고 그래놓고 다 그대로 써놨었어. 근데 이 문장 부호만 마침표에서 물음표로 바꿔놨단 말이야. 애들 다 틀렸어.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도대체 어디가 틀렸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애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답이 뭐야? 이거 본문하고 똑같잖아. 막 이랬습니다. 봤더니 나도 좀 헤맸는데 보니까 물음표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쉼표나 마침표는 실례합니다야 excuse, 그리고 읽는 것도 excuse me 이렇게 읽어. 근데 물음표로 바꾸면 excuse me가 되고요. 이거는 네가 하는 말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Could you recommend one 했죠. 이 순간 여기까지면 장소는 뭐이거나 뭐일 수 있어? 라이브러리나 북스토어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의 요리책을 찾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하죠. 됐습니까? 충고 요청하기죠. Could you 그리고 이 사람이 excuse me, 여자가 excuse me라고 한 거 보니까 woman하고 man은 처음 만난 사이죠. 그러니까 이걸 can you라고 하는 건 어색하게 느낍니다. 물론 친한 친구, 뭐 이게 원래는 이제 상대방한테 해달라니까 사정세트긴 한데 can you는 친한 사이에 보통 하는 거고요. 뭐 could you, would you 이런 것이 polite한, 공손한 표현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it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뭔가 특정한 거를 해달란 말이야. 열어놓고 이 중에 하나를 해달라는 겁니까? 뭔가 열어놓고 이 중에 하나 해달라는 거니까. 자, 그럼 다른 말로 여기에 온 것은 an Italian cookbook 대신 온 겁니까? The Italian cookbook 대신 온 겁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그렇죠. an Italian cookbook. C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이 어울리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it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one이 와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it이 오면 진짜 이상한 말이 돼버려. 됐습니까? 답정너가 돼버린다. 답정너가 이런 걸 이런 게 바로 답정너. 지가 마음에 정해놓은 거 있는데 그걸 무조건 말해라라는 느낌이 되는 거야. 여기 it이 있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on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d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C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가 뭐 여기까지 봤다 치고 온 세일이니까 이 자리가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뭐니까 북스토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워머니 뭔 거예요? 워머니 커스터머죠. 그 다음에 매니 클러크이거나 아이고 잘못했다. 클러크이거나 또는 뭐 샵 오너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원이죠, 직원. 됐습니까? 둘의 관계가 뭐와 뭐의 관계다? 커스터머와 클러크, 워커의 관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have you ever cooked? 그래서 이거 당연히 have 플러스 pp죠. 게다가 ever가 있어서 냄새도 진하게 나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다?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완료 경험 계속 교과 중에 경험이죠. 한 번이라도 이탈리아 음식을 해보신 적, 요리해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넣어서 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Are you a beginner of Italian food? 이 말인 거죠. Are you a beginner of Italian food? 그러니까 당신이 이태리 음식에 혹시 초심자십니까? 됐습니까? 또는 뭐 이거 잘하는 거 묻기로 대체해도 돼. Can you cook Italian food well?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이태리 요리 잘하세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가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경험 묻고 있는 거고요. 또 잘하는 거 묻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심자인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I haven't 하는 순간 I am a beginner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죠. 초심자입니다. 됐습니까? But이 나왔어. 됐습니까? 초심자지만 그러나 I want to try 이게 뭐 try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아. 땀을 뻘뻘 흘려보겠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cook을 넣고 싶으면 I want to try cooking 하고 너무 기니까 it 됐습니까? Italian food. I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난 시험삼아 이태리 요리 한번 요리해보고 싶어요. I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둘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이게 어울리죠. Because I really like spaghetti. 내가 스파게티를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요리를 한번 요리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해보고 싶은 거 I want to try는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죠. 그리고 I really like spaghetti는 뭐예요? 원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o, I haven't, but I really like spaghetti, so I want to try.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because가 들어갈 상황과 so가 들어갈 상황을 헷갈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because 들어갈 자리인데 so를 떡하니 써놓고는 맞냐 틀려냐.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꿔놨었어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달달달달 외운 애들이 아 이 자리에 because다 because다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 근데 이거 바꿔놓으면 그땐 so가 들어가야지. 바뀌어서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요. 오케이. 내가 스파게티,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혹시 뭔지 몰랐던 사람이라면 이 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파게티가 뭔지 몰랐던 사람, 뭘 몰랐던 스파게티가 이탈리안 푸드인지 몰랐던 사람은 이 대화를 통해서 스파게티가 이탈리안 푸드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대는 또 if so죠. 됐습니까? 그리고 if you want to try겠죠. 또는 if you really like spaghetti 이런 거겠죠. 만약 뭐 스파게티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 아니겠다. If you haven't but you want to try because you really like spaghetti 대신에 then이 됐어요. 됐습니까? 뭐 대신에 then이 뭐 대신에 then이 됐고 If you haven't cooked Italian food but you wanted to try because you really like spaghetti,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를 then으로 줄여놨어요. 방금 선생님이 길게 얘기했던 걸 영어로 해석하면 만약 당신이 요리해본 적은 없지만 스파게티를 정말 좋아해서 한번 요리해보고 싶다면 이 책 어떻습니까? 를 then으로 줄여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professionals 이런 거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요리해 본 적 없는데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professionals?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되겠죠. 전문가를 위한 게 아니고 beginners를 위한, 초심자를 위한 걸 recommend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게다가 더 좋은 점은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나요 여러분들? 게다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나요? Besides, it's on sale now.
그러니까 지금 예를 넣으면 이제 추천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게 된 거야? 두 가지 이유를 하게 된 거야. 첫 번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니까? 소심자를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마침 뭐 하고 있으니까? 할인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besides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단어 할 때 on the other hand 같은 애야. 접속 부사. 뭔가 추가해서 더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besides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뭘 만나본 적이 있냐면 얘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거 전치사야 이거는. 뭐하고 같은 뜻으로 배웠냐? 비교입니다. 비교. 이거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next to야. 뭐뭐 옆에란 뜻이야. beside는. beside me, next to me, 내 옆에란 뜻이야. 근데 여기다 s를 붙였으면 전치사가 아니고 게다가 란 뜻의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beside하고 besides는 아무 관계 없는, 물론 관계가 뭐 의미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쓰임새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랬습니다. besides, 게다가 The Book is on sale now. 그 책은 마침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오, 마침 잘 됐군요. Thank you for recommending this book. 됐습니까? Thank you for recommending this book. I'll take it. 그래서 여기가 장소가 북스토어니까 I'll check it out이야. I will buy it이야. buy it인거죠. I'll check it out. check out. 뭐하다? 대출하다 라는 뜻도 있고 책을 빌려가다 라는 뜻도 있죠. 이어 동사니까 I'll check it out이었으면 갑자기 장소가 여기 on sale이라는 얘기를 할 리도 없을 거고 library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워먼이야, 맨이야, 워먼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만약에 남자가 먼저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남자가 뭐 먼저 말하는 걸로 바꾸려면 What can I help you?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또는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말을 남자가 먼저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help you 몇 종 세트였더라? May I help you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였죠. 내가 해주겠다.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됐습니까? 근데 뭐 손님이 먼저 직원을 찾아가서 실례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중 I'm looking for 해요. An Italian cook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추천 요청합니다. 이과의 주요 표현 Could you recommend it 하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 이니까 the Italian cookbook이 올 자리가 아니죠. 그랬더니 글쎄요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뭐부터 확인해 보고 있어. 이 사람이 이탈리아 요리의 전문가인지 처음 해보는 사람인지. 그래서 해보신 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Have you ever cooked가 나오고 있어.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such as pizza or spaghetti 이런 거죠. 피자나 스파게티 같은 이탈리아 음식 해본 적 있나요? No, I haven't. and가 아니죠. 해본 적 없지만 해보고 싶어요지. 해본 적 없고 그리고 해보고 싶어요는 이상하죠. 이 자리에 and가 있으면 당연히 어색합니다.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 해본 적 없지만 그러나 I want to try. try 해보고 싶어요. 왜요? 왜 트라이 해보고 싶은데? Because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선호 표현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I really like spaghetti에.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책 어때요? 뭐 How about 뒤에 buy를 굳이 놓고 싶다면 How about buying, taking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How about taking this Italian cookbook? This가 나오는 순간 더 드디어 더를 붙이게 있게 됐어. 특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 폴챙이 초심자를 위한 Italian cookbook은 어떻습니까? The book is 마침 또 세일 중인 할인 판매하고 있네요. 5,000원인데 3,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오, 잘 됐네요. 추천해줘서 고맙고 사겠다고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 거는 사람은 커스터머야, 직원이야.
커스터머가 남자였더라 여자였더라 여자였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뢰한다 그러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두리번 두리번 하는 중이래. 무엇을? 이태희 음식책을, 요리책을.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말 하죠. 한 권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의 주요 표현을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친구 사이처럼 아니고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아직 아니네. 그래서 Excuse me, 난 두리번 두리번 중. I'm looking for an cookbook. Could you recommend 하고 주의하라 했죠. Could you recommend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글쎄요 한 다음에 뭐 물어봐요. 경험 묻고 있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죠. 경험을 물어보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 시제를 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쿡 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태리 음식 중에 하나인 스파게티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뭐 그려드릴까요? 해본 적 없지만 이거 말고 이거로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고 있죠. 그런 다음에 마치고 나서 비코즈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고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비코즈를 넣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No, I haven't, but 간단하게 I want to try. 해보고 싶어요. I want to try. 왜요? I really like spaghetti. I love spaghetti.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오죠. 하마터면 되게 길어질 뻔했는데 확 줄여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안 넣었어. 사는 건 넣어도 되는데 그냥 이 누구를 위한 뭐 어떠세요? 초심자를 위한 뒤에 있죠. 초심자를 위한 이 이탈리아 음식 쿡북은 어떻습니까? 게다가요 뭐까지 하고 있네요? 할인까지 하고 있네요. 지금 준비됐죠? 그래서 then 자 동사 안 들어갔는데 문장이야. 그러니까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게다가요 it's on sale now. 그러니까 그랬더니 오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거 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Good. Thank you. Take it. 됐습니까? I'll take. 참 이것도 원 하면 안 돼요 이제. 됐습니까? 더 쿡북이 돼야 되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2번. 그건 시컷 잤으니까 수업 더 해도 되겠지? 뒤에 뭐 있어요? 예, 뭐 거짓말 할까 말까 살짝 고민하는 거 됐어. 뭐 있어? 없지, 너도. 자, 계속해서 추천 부탁하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엔 걸과 보이인데요. 뭐, 서로 이미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연령대는 같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남자애와 여자애와의 대화입니다. 먼저, 걸이 먼저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Recommend a good one.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It's a big hit.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It's a big hit. 됐습니까? 히트가 치다 때리다 말고 뭔 뜻이 있다더니 여긴 등장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울이 뭐래요?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친한 사이니까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했더니 That sounds good.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Have you ever seen a movie?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뭐 뻔하죠? 뭐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아, 해야 되는 얘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얘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했어. Recently 뜻이 뭐였더라? Recently 뜻이 뭐였더라? 최근에 됐습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 됐습니까? 뭐 N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T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L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L로 시작하는 녀석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더 했죠? 됐습니까? 나 기억났어 안 났어 이쯤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예, Can you 해도 될 사이즈 지금 보니까 됐습니까? 근데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뭐 그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게다가 이 앞에는 O까지 있어. 됐습니까? Why don't you see I am woman too? 뭐하기입니까? Why don't you see I am man, I am woman too? 뭐하기 추천하기죠. 됐습니까? 뭐 이거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할까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It's a big hit. 뭐 이시 뭐 대시 원이야 이딴 소리는 안 해도 되겠죠. 뭐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당연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이걸 통해서 Iron Woman 2의 genre가 뭔지 알 수가 있죠. 그쵸? genre는 뭐다? 액션 무비죠. 됐습니까? Hey,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자, 물음표하고 애니하고 잘 어울리는 건지 예외적인지 잘 알죠. Can you recommend? 그러니까 지금 여자애가 recommend를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recommend란 단어를 왜 두 번씩이나 쓰게 됐냐? 남자애가 recommend를 뭔가 해줬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여러분 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then 뭐 then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지. 뭐 여기 뭐 넣어도 된다는 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예, 얘 뭐 대신 왔는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갖고 다 얘기할 거면서 뭐. 자, 선생님의 I haven't seen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현재 완료 시제라서 앞에서 뭐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뭘 쳐다보더니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 자, recent 그러고 나서 내가 recently의 뜻을 물어봤지. 그렇죠? recently의 뜻은 뭐고 최근에란 뜻이고 nowadays, these days 하고 또 뭐였더라? lately 기억나십니까? 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난 최근에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내가 왜 얘 쳐다보는 순간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것 같아. 자, 최근에란 뜻이 얘가 뜻이 최근에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한글로서 보입니까? 언제처럼 보이죠. 근데 내가 현재 완료 시제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었냐 하면 현재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절대로 못 쓴다고 계속 얘기했어. 그래서 뭐 I haven't seen a movie 5 days ago 뭐 last week 뭐 last month 뭐 지난주에 지난달에 예, 어제 뭐 5일 전에 이런 거 못 쓴다 그랬어. 근데 선생님 이거 최고죠. 이거 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화에서 하는 recently의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최근에 영화를 못 봤다라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최근에냐 하면 이렇게 최근에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아, 우롱에 대한 대답이 뭐야. 그래서 얘 완료경험 계속 교과 중에 뭐가 되는 거야? 계속이 되는 계속적 용법. 나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뭔가 최근에라는 게 뭐 사람의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이 최근에가
뭐 7일 동안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recently 대신에 뭘 사실 넣어도 되니까 for 7 days를 넣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 최근에가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이 최근에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one month ago야 아니면 for one month야? for one month 대신에 recently 쓰는 거죠. 그쵸? 그럼 for one month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예를 들어서 뭐 7 days ago 대신에 온 게 아니고 뭐 대신 온 거다? for 7 days 대신 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쓸 수가 있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최근에 계속 못 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O 있으니까 당연히 원 와야 되는 건 아시겠죠.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a good movie겠죠. 최근에 영화를 계속적으로 못 봤는데 좋은 영화 한 편 추천해 줄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요. 나는 물음표 꼴도 보기 싫은데 C의 형태는 그대로 쓰고 싶어. You should see I want moment to 또는 명령문 see I want moment to 두 가지가 있겠죠. 동사 원형인데 상대방에게 마침표로 끝나면서 이 표현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뭐 ing면 뭐 how about seeing 이겠죠. what about seeing 이겠죠. 됐습니까? let's 돼 안 돼? 안 된다 했죠. why don't we도 안 되고요. shall we도 안 된다 했어. 그럼 같이 하자는 거라 했어.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히트는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있습니다. 뭐 이 여기에 히트는 뭐로서 무슨 품사로서 이 자리에 오셨다? 명사로서 왔고 치다 때리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히트의 뜻이 여기에 있는 히트과 같은 뜻으로 쓰인 걸 고르세요 라던 다섯 문장을 만날 수도 있는데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흥행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빅이 붙었으니까 엄청난 흥행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ron Woman 2 is a big hit. 그랬더니 얘가 반응이 왜 뜨뜨미지근하죠. 그래서 뜨뜨미지근한 이유가 나오죠. 비선호죠. 비선호. 그렇죠. 선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선호 얘기하고 있죠. I don't like action movies like Iron Woman 2. 나는 Iron Woman 2 같은 액션 영화는 좋아하지 않아. 여기 like Iron Woman 2, such as Iron Woman 2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Iron Woman 2와 같은 액션 영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처음에 추천할 때는 장르를 지정했어 안 했어? 장르 지정을 안 했죠. 그냥 좋은 영화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모심에답게 모심아이답게 그쵸? 뭐를 좋아하고 있어? 액션 영화를 좋아하죠. 뭐 때려 부수고 뭐 날라댕기고 뿅뿅뿅뿅뿅뿅 막 이런 거 좋아. 그걸 추천해 주고 있죠. 근데 뭐 이게 약간 뭐 성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여자애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 됐습니까? 뭐 때려 부수기 별로 안 좋아하고 얘는 그래서 내가 범위를 좁혀주고 있죠. 그렇죠? 장르를 지정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는 영화 보면서 뭐 하고 싶단 말이야? 깔깔깔깔 웃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르를 지정해서 좀 코미디를. 근데 여자애가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래서 영화 보면서 한번 펑펑 울고 싶어. 그쵸?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뀌죠? Can you recommend any good tragedies로 바뀌겠죠? Tragedy 기억나십니까? Tragedy 기억 안 나요? 이거 너 뭐야? 이거 뭐였어? 비극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한번 영화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싶으니까 지금 뭐라고 해서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펑펑 울고 싶으면 Can you recommend any good tragedies? 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ny하고 얘하고 잘 어울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잘 어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때는 if you don't like action movies 대신 왔죠. 조건문 5가 주요 문법. If you don't like action movies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If you don't, if you don't like action movies, 네. 글자 숫자 줄이고 싶은데? 그럼 뭐? Unless you like action movies. 기억나십니까? Unless you like action movies로 바꿔서도 되죠? Unless 뭔데? 만약 아니라면, unless you like action movies. 만약 네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then은, 여기 있는 then은, unless you like action movies. 대신 then이 온 거죠. 됐습니까? How about watching? How about seeing? 뭐, 동사 넣고 싶으면, ing 형태로 꼭 넣어주시고요. Funny families. 됐습니까? Funny families.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어, 선생님, families인데요? 야, 영화 제목이잖아. 됐습니까? How about funny families? 그것. 됐습니까? Families 복수형이라고 이거 they 취급하면 안 돼. 됐습니까? them 취급하면 안 돼. How about it? How about watching funny families?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Funny families.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가 있어? does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Funny families sounds good. 벌써 funny, 영화 제목에 funny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tragedy겠어? comedy겠어? comedy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영화 제목이 scary families면 장르가 뭐야? frightening movie죠? scaring movie죠? 공포영화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영화를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건 거리야, 보이야, 거리입니다. 최근에 영화를 못 봤어. 근데 이제 보러 가고 싶은데 남자애한테 뭐 해달라고 하고 있다?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장르를 안 정하고 그냥 좋은 거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머시마 잡게 뭘 봐야 되겠다? 그렇죠? 아이언워먼 2를 봐야 되겠다. 아이언맨 하려니까 저작권 걸릴까봐 아이언워먼 2 했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추천하는 이유 because it is a big hit. 됐습니까? 내가 이거 추천하는데 엄청난 지금 뭐 대박 났어. 흥행이야. 빅 히트야. 그래도 얘 발음이 왜 그렇죠? 뚜뚜미지근하죠. 그리고 because I don't like 뚜뚜미지근한 이유 I don't like action movies. 그런 다음에 이제 장르를 정해서 한 번 더 추천 요청합니다. 그래서 any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movies로 해서 movie 중에서 장르가 트라제디도 아니고 공포영화도 아니고 스케어링 무비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래서 funny families는 어떻겠니? 괜찮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영화를 못 본 애가 누구라고요? 거리죠. 이름은 둘 다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못 봤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최근에인데 이 최근에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적인 느낌이라 해서 이런 느낌. 뭐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for a month. 됐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요청한다? 추천을 요청하죠. 이 글씨랑 상관없어 선생님이 좁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좋은 거 하나 장르 안 정하고 그냥 movie로 끝나죠. 무비로 끝날 이유가 없구나. 얘가 앞에서 하는 말에 무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 안 쓰고 그쵸? 뭐 그거 대신해서 뭘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못 봤다?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for a month 같은 거 한 달 동안 최근에 못 봤어. 그래서 뭐 별로 안 친한가 봐. 그래서 별로 안 친한가 봐.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good 또 쓰기 귀찮은데 one it 일로 와 딱 돼. 내가 이 다음 주 사는 됐습니까? a good it이 어딨냐? a good one이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뭘 추천한다? I want woman 2를 됐습니까? 추천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할 방법이 많은데 뭐 why don't you를 쓸 수도 있는데 뭐 했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얘가 한마디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나오는데 추천하는 이유가 엄청난 히트다 히트. 그니까 보는 게 어땠네요. 그래서 Why don't you see I want woman to it's a big hit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오우 사운드 굿이 아니고 글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아하죠. 뭘 안 좋아해? 코미디 영화 안 좋아하죠. 액션 영화 안 좋아하죠. 그런 다음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장르를 한정해서 추천 요청하죠. 별로 안 친한가 봐. 아 이번엔 친해졌어 갑자기 참. 그치? 친해졌으니까 좀 달라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래서 왜 나 안 좋아해. I don't like action movies.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Can you recommend? 진짜 궁금해. Good. Any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니까 Any good comedies? 됐습니까? 될 수 있죠. I don't like action movies.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그렇다면 만약 네가 액션 영화 안 좋아하고 코미디를 추천해 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줄여놨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뭐 어때? 됐습니까? 웃긴 가족 어때?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나는 이걸 이탤릭체로 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이탤릭체 한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봐서 댐이 아니고 이시라서. 그래서 funny families sounds good.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을 정리했느냐 하면 대화파트에서 선호 묻기와 그 다음에 추천 요청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엔 남아있는 순서를 머릿속에 딱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뭐를 복습하고 뭐를 예습해야 될지 생각한다면 복습은 워크북에 끝내야 될 것들이 있고 클래스 카드에도 안 했는 게 있다면 끝내야 될 게 있을 거고요. 필기했는 거 보시고 다시 몰랐던 것들 나 이거 몰랐었지 되새김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은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죠.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케이트에는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섞여 나오죠. 선호 묻기와 추천 요청하기 섞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스 체크에서는 뭐 했던 거 다시 한번 뭐 약간 앞에서는 뭐 나는 액션 영화 안 좋아한다는데 여기서는 뭐 나는 뭐 코미디 영화 안 좋아하니까 액션 영화 추천해달라 이렇게 헷갈리게 또 만드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프로그레스 체크. 그 다음 요게 끝나면 뭐 할 차례입니까? 문법 할 차례죠. 그쵸? 문법 하고 나서 문법 끝나면 뭐 하죠? 본문 들어가죠.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에 본문 초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을니까라고는 내가 말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도 졸아대가지고 야, 소 끌고 가는데 소가 나 잘 따라오면 금방 도착할 텐데 가기 싫대 막 계속 길가에 주저하고 자고 싶대. 목적지에 도착이 쉽겠냐? 내가 목이 아파 죽겠다. 똥 깨더라.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